예수님의 열두 제자,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난존자, 그리고 깨우쳐 오신 미륵 부처님의 공사상을 세상에 알린 태명 해우스님, 석가모니 불께 수기를 받고 미륵 부처님을 만나 미륵 불법을 펴기까지 정직한 수행자의 비참했던 과거부터 깨우쳐 오신 생불 용화미륵 부처님을 마주하기까지 살아계신 미륵 부처님의 몸에서 나오는 광명의 빛을 처음 마주한 살아있는 증인의 태명 해우스님. 태명 해우스님의 13년간의 간절한 소청 끝에 마침내 미륵불법 공사상이 담긴 조회수 1억 회를 돌파한 한국 불교의 기념비적 법문의 탄생. 수천 년간 왜곡되어 전파된 기존 불법에 모순된 깨우침, 그 뒤틀린 이치를 바로잡다. 안양 수리산 용화사 용화 미륵대불 특별 법문 125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사바세계에 오신 생불 용화미륵 부처님께 안내하겠습니다.